안녕하세요, 문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폭차 바베큐, 자, 이 뼈 등심으로 바베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큰 덩이를 전부 사용하진 않고요, 조금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면은 지금 다 소비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붙은 살이 없으니까 제거해 주고요. 이거는 제가 미트박스에서 이걸 두 팩으로 팔더라고요, 단위를. 그래서 하나 사봤고요. 어느 정도 뭐 손질은 괜찮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끝쪽부터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단면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등심이고, 요 위에 붙은 게 등갈비죠. 등심이랑 등갈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분을 등심이 차지하기 때문에 잘못 구우면 뻑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중에 뼈등심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그 소스 레시피가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도톰한 한 이 정도 덩이를 바베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럽인데요, 오븐으로 만드는 폭립 영상에서 사용한 럽입니다. 소금, 설탕, 후추, 마늘 1:1:1: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 섞인 것 같아도 꽤 많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섞여요. 위에 뿌려줍니다, 럽을. 고기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럽을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뿌려도 구워지면서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금 과하게 뿌려줬습니다. 두꺼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미리 이렇게 작업해서 하루 정도 재워놔도 좋습니다. 한 15분 정도 놔뒀다가 그릴에서 구워보겠습니다. 자, 미리 숯을 피워놨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바로 뼈등심을 올려보겠습니다. 익힐 때 온도는 130도 정도에서 익힐 거고요, 내부 온도 63도에서 5도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네, 30분이 지났고요. 30분이 지나서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자, 내부 온도가 60도가 돼가지고 이제 바베큐 소스를 발라주겠습니다. 65도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발라줘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터피스나 헌츠의 바베큐 소스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 문츠 바베큐 소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베큐 소스를 따로 영상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0도에서 소스 한번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익히겠습니다. 자, 63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직화로 살짝만 구워주고 레스팅을 하겠습니다. 자, 소리 녹음이 또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더빙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65도에서 끝냈고요, 안은 생각보다 촉촉합니다. 자, 65도가 넘어서 70도쯤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속이 마르기 시작해요. 썰어서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면을 보시면 지방도 잘 녹았고 육즙도 촉촉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이게 70도가 넘으면 마르니까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 영상의 포인트는 시식할 때 소리인데, 아, 이걸 담을 수가 없다니. 지금 또 하면서 막 혼자 난리 나고 있습니다. 진짜 촉촉하고 지금 보시면 자른 단면에서 육즙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그만큼 안에 육즙이 잘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바베큐 소스를 한번 발라서 먹어주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러브를 엄청 많이 뿌리고 시작했잖아요. 예, 두껍기 때문에 간이 딱 적당합니다. 여기서 소스를 발라 먹으면 완전 맛있어요. 자, 이제 갈비를 한번 먹어줘야죠. 등갈비입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진짜 맛있죠. 등갈비도 역시 촉촉하게 잘 구워졌네요. 확실히 큰 등심 부분보다 저 등갈비 부분이 더 맛있긴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기서 또 한 입 뜯어먹고 박수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와 미쳤다 막. 아, 이런 리얼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힘 빠진 더빙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요즘 컨디션이. 마지막으로 등심을 한 번 더 먹어주고요. 맛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리얼 사운드가 아닌 더빙으로 들려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영상 리스트를 보시면은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외국 유튜브에는 많지만 한국 유튜브에 잘 없는 그런 컨텐츠들을 앞으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